모두가 예상하시겠지만 제가 부를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. 네, 아시잖아요. 네, 날의 팍 한번 소환해보고 싶습니다. 그냥 그 마디만 하더라고요. 일단 좀 몸은 좀 힘들겠지만 사실 보이기에도 조금 힘들어 보이잖아요. 저희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걷거든요. 뭐 다음 주에 보시면 정말 뛰고 뭐 걷다 못해 뛰고 막 정말 난리가 나요. 그래서 날의 양 말로는 사실 힘들기는 할 거다. 계속 이동을 실제로 그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술은 마지막 날 먹어라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잘 따르고 있습니다. 정말 그 분은 카메라가 꺼졌을 때 천사로 변하시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그냥 한 번도 프로그램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오빠 나래한테 나래가 먼저 했기 때문에 명소빠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아 명소빠 너무 좋다고 제가 사실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랬더니 나래양이 많이 안심시켜줬는데 정말 진짜 너무 좋으시고 명소빠가 지금 라디오 생방 때문에 여기를 못 나오셨는데 지금 중간중간 노래 틀 때마다 기사를 다 보고 계시길 거기 때문에 명소빠 너무 좋습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네. 네. 장점 일단은 누나 같은 경우에는요 어디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 뭐 여행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깃발이 없어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누나는. 누가 깃발을 흔들지 않아도 예 저는 3박 4일 촬영하면서 누나의 정수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만큼 예 누나에 대한 그 누나의 존재감이 확실하고요. 그리고 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행 고수답게 정말 뭔가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예 지금 대만을 갔다 왔지만 뭐 중국어 영어 뭐 일본어 뭐 3개국어 4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니까 예 어제도 뭐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.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탁월하다고 생각하고요. 명수 형님 같은 경우에 뭐 말해 뭐합니까. 짠내투의 정신적인 지주고요. 물론 중간중간 분위기나 개그적인 요소 명수 형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예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네. 그게 좀 의외였고요. 재밌는 에피소드였어요. 더위에 관련된 건데 방송에 뭐 어제 살짝 비춰졌지만 규현 씨가 몰랐는데 땀을 굉장히 많이 흘려요. 그래서 그 땀이 3박 4일 동안 계속됩니다. 그래서 제가 별명을 아쿠아맨이라고 제가 지어줬거든요. 예, 그래서 누가 보면 그냥 풀장에 들어갔다가 나온 수준의 그런 엄청난 땀을 배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촬영이 끝나고 규현 씨가 진짜 이 정도 땀 배출되는 것만 담긴다면 그 전에 문세윤 씨가 땀으로 굉장한 웃음을 많이 주셨거든요. 근데 뭐 그거 한 세네 배 정도는 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.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도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.